지금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다. 이렇게 1,450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장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금투세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언하면 증시가 폭락을 하고, 또 금투세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 지난 8월 21일 이후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11%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PPT를 한번 보시면은 민주당의 이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9월 20일에는 한국 시장 주식 안 사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개미 투자자들을 우롱하는 발언을 했고, 또 10월 3일 민주당은 의총에서 금투세 시행도 유예도를 결정한다고 하다 결국 결론을 못 내리고 지도부에 맡긴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쭉 보세요. 보면은 계속 민주당 지도부의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 오락가락 오락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시의 불확실성을 좀 없애야 되는데, 이 없애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중에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최대 수혜자는 사모펀드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사모펀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TPT 한번 보면은 이게 그 유명한 대장동 사건에 천화동인 사모펀드를 쭉 정리해놓은 표인데, 여기에 보면은 금투세가 시행 안 되면은 이 배당금 약 500억 원에 대해서 최대 세율은 49.5%가 적용돼서 배당소득세를 1,714억 원을 내야 하지만은, 만약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 그런다면은 약 952억만 내가지고 762억 원이나 세금이 증발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조국 대표도 최근 금투세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조 대표 부인께서 코링크피라는 사모펀드에 10억 원 투자했었던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세금이 더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 주식형 펀드는 전체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민주당이 이 금투세 시행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 중에는 이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개미 투자자들의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이제 보완법을 발의했는데, 금투세에 관련된 당근책을 내오면서 사모펀드에 관한 세율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일체 답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가 특히 부동산 사모펀드의 그런 감세가 될 것이다라는 개미 투자자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아마 구체적인 펀드 형태에 따라서 조금 영향들이 차이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세금이 좀 늘어난다 하는 우려가 있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유력 정치인들이 사모펀드로 이제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금투세는 폐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강명구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이 공무원들의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재산 등록 사항 중에서도 예금 등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은 이게 어느 펀드에 투자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